안녕하세요, 이지예요. 자, 오늘 제가 일을 냈습니다. 이번에 쭈미랑 전 코스트코를 갔다 왔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통삼겹. 아니, 저희가 고기를 좋아하기는 하는데 아, 이거 고기를 조금씩 사두느니 그냥 아예 큰 걸 사서 두자라고 해서 조금 충동적으로 샀는데 지금 이게 5kg짜리예요. 5kg짜리고 5만원, 100g당 1,000원 정도 되는 가격으로 샀는데, 자, 이거를 살까 말까 고민했던 이유는 일단 둘이서 먹기에는 너무 양도 많고 그리고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안 샀던 거였거든요. 최근에 저희 집에 놀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분들께 고기를 이제 제공을 해드리려면 이런 것들을 좀 잘 사두면은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튼 지금부터 고기를 좀 자를 건데요. 그냥 제가 요리를 하는 과정은 아니고 고기를 이렇게 자르는 과정, 그리고 어떻게 보관을 할지를 이제 같이 좀 고민을 해보면서 해보려고요. 일단 저는 고기를 어떤 용도로 할 거냐면요, 에어프라이어로 구울 만한 그런 통삼겹으로 30-40% 정도 자르려고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좀 두껍게 삼겹살을 잘라놔서 그릴 같은 거에다 굽기 좋게끔 하려고 하고, 하나는 이제 김치찌개용으로 하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솔직히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고기부터 일단 잘라보도록 할게요. 아, 이거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자, 일단 고기를 자르기 전에 포장을 한번 벗겨야 되겠죠? 포장을 벗기려고 하는데 아, 이거 벗기자마자 막상 하려니까 되게 겁나네요. 일회용 장갑을 끼고요, 여기 있는 칼을 활용해서 자를 수 있겠죠? 일단은 봉지부터 싹 뜯어볼게요. 고기 냄새 확 나요 지금. 일단은 고기를 좀 크게 좀 잘라야 될 것 같아요. 고기를 막상 자르고 나니까 고기가 점점 이렇게 풀어지네요. 자, 일단 고기를 크게 5cm 통삼겹용으로 잘라볼게요. 삼겹살을 이렇게 잘랐는데 오, 생각보다 괜찮아요. 이건 통삼겹용으로 하려고. 요거는 엄청 잘 잘려. 자, 이렇게 통삼겹을 이렇게 잘랐어요. 오늘 저희 집에 손님이 오는데, 자, 그리고 일단은 요거를 살짝 칼집을 좀 내둘게요. 저 잘하고 있는 거 맞겠죠? 자, 제가 칼집을 좀 내봤는데 칼집을 이렇게 일단 냈어요. 요거는 수육 그 에어프라이어 용이기 때문에 절반 정도를 잘라볼게요. 자, 에어프라이어 용으로 이렇게 좀 잘라뒀고요. 요것도 에어프라이어 용으로 좀 잘라둘게요. 와, 이게 진짜 어렵네요. 보관도 해야 되고 자르기도 해야 되고. 자, 요거는 이번 주에 먹을 거. 두께가 좀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요렇게 일단 분류를 좀 해놨고. 요거 너무 차이 나나요? 요거? 오늘 먹을 건가요, 이게? 예, 오늘 먹을 거. 자, 이제는 또 통삼겹을 이제 보관용으로 또 몇 개 좀 잘라둘게요. 통삼겹의 단점. 이게 다 정육, 이게 다 고기 살이 좀 있긴 하지만 이게 다 100이요? 100. 자, 이제는 이제 뭘 할 거냐면 구이용. 와, 진짜 고기는 진짜 아주 몇 달 동안 아주 하루 종일 먹겠다, 그지? 자, 이렇게 고기를 쭉쭉 분류를 해둘게. 고기 자르는 게 이게 숙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자르다 보니까. 지금 거의 요 정도가 남았어요. 이 정도는 거의 한 2근 정도 될 것 같은데 요것도 좀 얇게 썰어 둘게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먹을 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 많은 부분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잘라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야, 이거는 무슨, 와, 너무했다. 자, 여기 한 덩이에서 좀 나온 이런,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김치찌개용을 좀 썰고 있어요. 그냥 막 썰어놔도 될 것 같아. 자,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이쪽이 이게 김치찌개용이고요. 자, 요거까지는, 요거는 그냥 긴 걸로 남겨둘게요. 뭔가 왠지 쓰일 일이 있을 것 같아. 자,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분류를
이제 좀 이것저것 좀 잘라봤는데 아 생각보다 양이 많네요. 이걸 이제 보관하는 것도 문제긴 한데 요거는 오늘 당장 먹을 거고요. 이제 나머지 것들은 이제 잘 보관만 해두면 되겠죠. 자 지금부터는 이제 보관을 해주도록 할게요. 좀 도와줘야 될 것 같긴 해. 이거를 좀 담아두자. 또 이거는 반 자른다? 한 칸 한 칸 줄게. 이렇게 그냥 아예 이렇게 한 결을 빼지? 이렇게 그렇게 보관해. 아주 호흡이 잘 맞는군. 우리가 내가 볼 때는 두 덩이씩 넣어가지고 그냥 맛으로 즐기는 스타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세 덩이씩 넣자. 그럼 세 덩이 넣자. 세 덩이씩. 역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 있어야지 잘 돼. 야 이렇게 고기 해놓고서 계속 먹겠는데? 이제 제가 했거든요. 요게 통삼겹. 통삼겹 통삼겹 통삼겹인데 3개씩 우리 에어프라이어에 먹을 거. 요거는 언제 써먹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프라이팬에다가 언제 한번 통삼겹 먹어보고 싶을 때 그냥 구워먹는 용. 그리고 요거는 불판에다가 구워먹기 좋은 용도로 작게 작게 썰어놨어요. 그래서 이거 두 세트. 요거는 짜투리 고기를 활용한 이제 김치찌개용. 2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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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인분 22인분 먹는 용도로서 따졌으니 22인분 어때? 생각보다 양 많지? 그래도 금방 먹을 것 같지? 그지? 금방 먹어? 아무튼 이렇게 해봤는데 생각보다 크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보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단 이렇게 표현을 해뒀고 이제 좀 오랫동안 두고 먹어야 할 것들은 이제 진공포장을 해두든지 하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이렇게 통삼겹 잘라봤습니다. 요거 에어프라이어 영상에서 보시면 나올 거예요. 아무튼 마칠게요. 이지였습니다. 안녕! 쭈미 안녕!